이진숙 후보자가 자질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뭐 법인카드 의혹을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죠. 그거 이외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부인이 법인카드로 얼마 썼는지 혹시 김태규 직무대행 아십니까? 제가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여기 민영삼 대표는 아실 것 같은데 얼마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혜경 씨가 얼마 썼는지 아세요? 뭐 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뭐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 2천만 원이에요. 드러난 것만. 개인적으로 쓴 게 드러난 것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나흘 동안 청문회 하면서 들들 볶았습니다. 왜 그래요? 박정원 의원님 잠시 중단해 주세요. 김혜경 잠시만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넘어 그 부인까지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분이 잠시만요. 그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됩니까? 그분이 잠깐만요. 그분이 아니 제 중단시켰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냥 저는 박정원 의원께 얘기하는데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니까 여기가 뭐 국회 아니고 뭡니까? 뭐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서 아까도 안모위원회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데 끌어들이시고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이진숙 위원장의 법화 문제는 공직자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검증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김혜경 여사가 공직하겠다고 나섰습니까? 과방위에. 이재명 대표 참수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과방위에서 나섰습니까? 아니 과방위. 자 운영이 가세요. 운영이 가시고요. 더 해보세요. 자 만약에 김현 간사님 만약에 무관한 사람 계속 끌어들이시면 마이크 꺼버리겠습니다. 그냥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그리고 무관한 사람 전혀 무관한 사람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무관합니다. 아니 지금 잠깐만요. 박충건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김건희 여사 법화 문제 얘기한 민주당 의원 계십니까? 계시나요? 누가 김건희 당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좀 지혜롭게 하시죠.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하시죠. 하세요. 더 하세요. 더. 예, 더 얘기하세요. 예. 아까 물었잖아요. 민영삼 위원 콕 찍어서 이 어떻게 그 코바코 사장을 꼭 찍어서 그 X를 묻습니까?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 관련 없어요. 자 평범한 가정주부 얘기는 예, 평범한 가정주부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업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시고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거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가 불리한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김건희 여사 법화 얘기하면 그것도 제재하겠습니다. 법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니 지금 그, 아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법화 같이 쓴 거에 대한 의혹을 누군가 제기하면 끊겠습니다. 네. 자, 국회법에 따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분들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민생과 관련됐는데 할 수 없는 일들 말씀해 보십시오. 열거해 보세요. 예, 방금 인핵 결재 말씀드렸고요. 조용히 하세요, 김견. 김현 간사 조용히 하세요. 김현 간사라고 수정했어요, 지금. 2천만 원을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면책 특권의 그 뒤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뭐 하시 말씀하시지 못하겠지만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8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7만 8천 원입니다. 2천만 원의 근거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진숙 탄핵에 대해서 최영두 간사님이 자꾸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 그러는데 이건 상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 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180 이내에 하면 제가 위원장님 저 최영두 간사 얘기할 때 끼어들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오늘따라 국정감사 첫날에